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HG 킷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 만이네요. 오늘 살펴볼 킷은 HG 빌드 다이버즈 리라이즈 건담 저스티스 나이트입니다. 기존의 건담과는 다르게 외모가 중세 기사처럼 생겨서 끌렸습니다. 빔소드가 아니라 중세 기사들의 검같은 무장과 기병창이 특이합니다. 쉴드도 기획에 맞게 중세의 라지 쉴드처럼 생겼네요. 빌드 다이버즈 리라이즈 시리즈의 네번째 킷입니다. 백팩도 기사들의 망토처럼 디자인되어 정말 멋있네요. 어수리 건담에 이어 두번째로 만들어보는 리라이즈 시리즈의 킷입니다. 이제 박스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해볼게요. 박스를 열 때마다 두근두근 합니다. 일단 킷을 구입하신 후 박스를 오픈하시면 검수 작업을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혹 불량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닐을 뜯고 난 후에는 불량품이 있어도 정책상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비닐을 제거하기 전에 꼭 불량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저도 불량이 두 번 생겼던 적이 있기 때문에 늘 확인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꼭 런더 검수를 꼼꼼하게 해주세요. 검수하시면서 비닐 속의 런더를 만지는 기분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검수할 때 비닐 속 런더 만지는 느낌도 좋더라고요. 매뉴얼까지 잘 있는지 확인했으니 이제 런더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A런더입니다. 건담을 조립하면서 형광색을 띠는 파츠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어깨의 외장과 소드를 포함한 여러 외장들이 보입니다. 역시 A런너에는 다양한 색상들의 파츠들이 모여있네요. B1런너입니다. 내부 프레임들과 손파츠가 보이네요. 보통 프레임들은 전부 어두운 진해색이나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2런너입니다. B1런너에 중복되는 프레임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C1런너입니다. 소체의 하얀색 외부장갑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번 킷은 흰색을 기준으로 다른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나보네요. C2 런너입니다. 역시 C1 런너에 중복되는 외부 장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1 런너입니다. 흉부의 외장으로 보이네요. 단순한 연회색의 파츠로 이루어져 있네요. 색상 조화가 기대됩니다. D2 런너입니다. 포인트 파츠인 듯한데 나중에 조립할 때 확인해봐야겠어요. E런너입니다. 다양한 황금색의 포인트 파츠로 이루어져 있네요. 블레이드 안테나도 황금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2런너입니다. 망토 같아 특이했던 백팩의 파츠와 실드 부분의 파츠가 눈에 띄네요. G1런너입니다. 실드의 다른 한쪽 파츠와 스피어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가 정말 적게 쓰였네요. 색 분할이 잘 되었다는 반증이겠죠? 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매뉴얼을 확인해 볼게요. 역시 언제 봐도 대표 이미지는 정말 멋지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파일럿인 토리마치 카자미입니다. 런너들을 살펴보니 X 표시가 하나도 없는 게 모두 신규 런너인 듯 하네요. 정급 파츠가 남지 않는다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조립 과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완성된 소체를 보니 가동률도 나쁘지 않은 듯한 게 정말 기대되네요. 색상표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역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요즘 킷들은 조립이 간편하면서도 디테일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테일이 좋아지니 만족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HG보다는 MG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좋네요. 기대되는 HG 저스티스 나이트. 이번 주도 재미있게 조립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재미있게 만들고 같이 천천히 확인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취미생활 되세요. 뿅.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